예전에 홈메이드 스토리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서 이런 미니어처 작업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이는 이거와 결과물이 다릅니다. 얘가 좀더화려졌어요 이건 차차 제가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작업한 과정을 한번 보고 가실게요. SMP 화이트 서페이서 이걸로 전체적으로 흰색을 칠했습니다. 차체다 흰색을 칠하고 라이트 블루 이게 민트색이거든요 이걸 차체에다 전체적으로 싹 칠을 해줬어요 차가 이제 좀더 산뜻하게 이제 보여주려고 그렇게 칠을 했었고 마스킹을 하고 난 다음에 깜정색하고 흰색을 둘이 섞어서 진한 회색을 만들어줬거든요 완전 검정색 가면 좀더 촌스러우니까 아무래도 색깔이 좀더 촌스러우니까 그래서 약간 이제 진한 회색으로 지금이 이제 팬텀그레 이런 도료들이 나오지만 그게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색깔을 만들어서 색칠해줬습니다. 근데, 진짜, 이게, <laughs> 이게, 이 라운드 돌리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마스킹이. 정말 하기 싫고 귀찮은 작업인데, 어쨌든 달렸습니다. 그리고, SMP, 뭐냐면, 우레탄 클리어? 우레탄 클리어라고 할수 있는데, 모용용으로는 SMP가 그때 이제 처음 나와가지고, 슈퍼 클리어, 일반적인 슈퍼 클리어보다 성능이 워낙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오레탄 클리어를 활용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뿌려줬어요. 표면에다가 그럼 이제 광택이 이제 번들번들하게 나니까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실내는 검정색 검정색으로 명암 색칠을 해준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쪽 뭐 대시보드라든가 이런 거에다가 이제 명암 색칠을 다 하고 그다음에 모래 색깔 약간 살짝 그런 이제 모래 색깔 모래 색깔 같은 그러니까 샌드색 샌드색 계열로 해서 색칠을 이렇게 해줬습니다. 어차피 실내가 잘안 보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지금 만드는 건 자동차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막구를 짜야 하니까요. 그리고 나서 스테인리스 실버 이건 뭘 칠해줬냐면 여기 이제 주위 테두리에 이건 이제 스틸 프레임이라고 해야죠. 이제 그런 애들을 이제 칠을 해가지고 이거 차체에다 만들어서 붙여줬습니다. 일단 자동차는 이렇게 해줬어요. 그냥 간단하게 워낙 생긴 것 자체도 이렇게 생겼고요. 다이아스에서 나온 미제트라는 옛날에 그 3륜차 기억하시죠? 3륜차의그 후속 모델이었는데 사람 딱한 명만 탈수 있는 1인승 트럭이거든요. 이 트럭이 이게 아마 지금 단종된 모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도 도로상에서 일본 도로상에서는 가끔 본다고 합니다. 이걸. 차는 굉장히 예쁘장하고 귀여워요, 이게. 쓰임새도 있고. 근데 네, 베이스 작업을 이제 들어가야 하니까. 이게 뭐냐면 예전에 철도 모형 만들었을 때 그때 그 이제 탄박스 같은 거 나무 박스 만든 그런 부품을 복제를 떠나서 어요 언젠가 또 쓸지도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복제를 떴고,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플라판. 플라판으로 기본적인 왁구를 짜주고, 그러니까 틀을 짜준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다 끼워 넣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차양, 지붕. 지붕 안쪽도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서 붙여줬고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기본적인 모양을 잡아줬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부분 만든 거예요 이거 이거 만든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색칠하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일단 전체적으로 흰색 서페이서로 싹 색상을 이렇게 통일을 시켜 줬고요 그러고 나서 이걸 모조리 다 섞은 게 아니라 이 도료들을 번갈아 가면서 적침하면서 뿌렸거든요 요즘 이제 오버코팅이라고들 하잖아요 클리어 도료 뿌릴 때 그런 방식으로 대신에 락카신나를 굉장히 많이 타서 묽게 하면서 뿌려줘야 미리 뿌려놓은 이 음영들이 자연스럽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에나멜 도료 갈색. 갈색을 에나멜 신나에다가 굉장히 묽게 탔습니다. 에나멜 신나가 한팔 얘네 갈색이 대략 제 기억했을 때한2 정도? 그렇게 묽게 타서 워싱하듯이 붓으로 이렇게 싹싹 쓰려내려줬어요. 이 사이사이로 스며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해줬고요. 그 다음에 녹색. 그니까 이걸 왜 썼을까 궁금해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갈색이 들어간 부분과 녹색이 들어간 부분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요거 이제 티슈로 닦아냈거든요. 그러면 골진 부분들은 이렇게 이제 남아있고, 넓은 부분들은 닦여 나가면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그 웨더링 된 느낌이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걸 그대로 놔두지 않고, 무광 클리어를 뿌려서 전체적으로 코팅을 다시 해줬습니다. 그래야 이게 손에 묻어나지가 않죠. 이게. 그리고 다시 노란색을 이거 어디다 칠할 거냐면 이제 지붕에다 칠할 건데요. 일단 포인트를 줘야 하니까. 노란색을 라카신나랑라카신나 8에 노란색 2 정도로 희석을 해가지고 묽게 칠해줬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해도 갈색으로 워싱을 해줬어요. 그러나서 다시 무광클리어를 뿌려가지고 이렇게 색칠을 해서 다시 이제 붙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창틀이 필요하잖아요. 창틀. 그냥 유리창을 만들어야 하니까. 요 안쪽 이제 녹색 창틀 얘네들 만든 과정이거든요. 창틀을 저렇게 만들어주고 회색 서페이서로 뿌린 다음에 바로 그냥 다른 작업하지 않고 그냥 녹색을 바로 뿌렸습니다. 브라이트 그린, 브라이트 그린을 라카신나 한 4, 그 다음에 연효석 녀석... 라카신나가 6이었구나, 6이고 얘가 한4 정도 그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섞어서 다시 뿌려줬고요. 마찬가지로 무광 클리어를 뿌려서 광택을 다 사라지게 해줬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스티커, 투명 스티커인데, 유리창을 만들어야잖아요. 지금이야, 이런 스티커를 그냥 접착식이라서 그냥 떼서 그냥 붙이면 되는데, 이렇게 붙이면 되는데, 그때는 그게 없어가지고, 이 투명한 거에다가 크롬 실버를 뿌려줬어요. 그렇게 칠을 해줬더니, 이제 이렇게, 뭐 이런 은박 테이프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붙여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아까 작업했던 창틀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이게 미송나무인가? 미송나무. 예전에 이제 제조소가 이제 작업실 근처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재단을 해와서 베이스로 만들려고. 요거에요. 요거, 요거, 요거. 요 밑에 이제 깔려있는 거. 이거, 이 틀. 이거를 갖고 와서 이걸 만들어줬거든요. 이걸로 내 틀을 만들어준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이 베이스 하나가 더 얹어질 수 있게. 굉장히 튼튼하면서 딱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바닥을 만들어야잖아요. 여기 올라는 이제 도로 같은, 뭐 도로나 뭐 어디 구석탱이 이제 그런 걸 만들어야 하니까. 일단 회색사 페이서로 전체적으로 뿌려줬습니다. 뿌리고 나서 이건 이제 화방 가서 산 건데, 시트지. 근데 인도 같이 생겼더라고요. 생긴 게. 그래서 잘라서 여기다 그냥 바로 붙였어요. 붙이고, 그 다음에 이 테두리를 딱 잡아주고, 잡아준 다음에 베이스에다 붙여버렸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이건 철도 모형용 잔디인데, 대략 한 2m 정도? 2m 정도 하는 거고요. 넓은 면적에 그냥 바로 붙일 수 있게 뭐 풀가루 뿌리고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이대로 잘라 가지고 붙이면 돼요. 이렇게. 모서리 같은 데다. 사이즈 맞춰서 재단해 가지고 붙이고 붙인 다음에 좀 남아 가지고 이 부분을 이제 제거를 확실하게 해 줬고요. 근데 이끝을 살짝살짝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확실하게 잘안 붙어요. 끝에가 이제 말려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 줬냐면 이게 뭐냐면 이제 울타리인데 철도모형 이라든가 건축모형 만들 때 쓰는 그런 울타리 거든요 그래서 그 울타리를 일일이 잘라 가지고 테두리로 이렇게 둘려줬습니다 그러면서 나무 나무는 이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철사 이렇게 꼬아 가지고 스폰지 이렇게 나뭇잎처럼 붙인 다음에 색칠을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다 효과 살짝 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멍 뚫어 가지고 심어 준다 라는 거 이런 거 아마 여러 군데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작업을 하고 나중에 이제 표지판 이거는 제가 그러니까 메탈 부품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플라판 잘라서 붙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게 한 모퉁이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다음 조화로 나이풀 풀이라든가 이 꽃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심어줬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트럭을 올리고 아까 만들었던 트럭 올린 다음에 이 예쁜 고양이들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지붕에 이제 예쁜 고양이 한 마리가 저쪽을 보고 있는 장면으로 해서 고양이가 보는 쪽으로 시선이 따라갈 수 있게 그렇게 작업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처음 만들었을 때는 이런 모양이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간단하게 담백한 모양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딱 봤을 때딱 이런 모습으로. 근데 이걸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굉장히 뿌듯하고 뿌듯하고 예뻤는데 막상 해놓고 나니까 너무 심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손질을 더 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어떻게 해줬냐면 자 보실까 모르겠는데 드라이 플라워를 가지고 일일이 여기다 하나씩 더 심어줬고요. 나무의 높이도 넘나지를 좀더바꿔줬습니다 뒤에 걸좀더 높였고, 그다음에 이런 이제 소품들, 이런 소품들을 집 뒤쪽에다가 더 집중적으로 더 많이 만들어 붙여가지고 이 장면과 그다음 뒤쪽 이제 피규어 하나 더 세워줬고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모양이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있게, 이렇게 예쁘게 나올 수 있게 이렇게 해주면 사람들이 이제 더 좋아들 하시고. 요렇게 만들어서 지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 진짜 이거 작업 과정이 은근 길어서 일일이 설명하는 것도 힘드네요. 다른 것도 또 보여드릴게요.